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날씨가 아주 선선하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아주 시원한 그런 가을 날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낮에는 조금 햇볕이 햇살이 따뜻할 때는 좀 날씨가 덥긴 하지만 이제는 완연하게 사람도 식물도 다육이도 모두 예쁘게 피어날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름 동안 계속 잠자고 있던 동영 다육이들을 좀 모아봤어요. 저희 집 동영 다육이들. 요 아이들을 어떻게 잠을 깨울까? 오늘 좀 알아봅니다. 지금 제 화이트 그린이도 지난 여름에 제가 5월 달에 요거를 데려온 건데요. 지속적으로 거의 얼음땡이에요. 거의 이제 집에 밑에 베란다에서 선풍기 쏘이면서 물도 거의 못 먹고 그러고 이렇게 얼음땡으로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중간에 7월 초쯤에 물한번 주고 한 번도 못 주고 있었거든요. 방울복랑 요거 하고 요거 방울복랑 무사히 잘 여름을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들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안에서 다글다글 자구를 새꿀을 달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을 영양과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 해주면 또더 다글다글하게 나오면서 겨울까지 폭풍 성장을 하겠죠. 이 방울복랑도 마찬가지고요. 할로윈 요것도 입을 아직은 꽉 오므리면서 피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름잠을 자고 있네요. 이제 한 9월 초면은 좀 잠이 서서히 깨지겠죠. 캐시미어 철화도 아직은 좀 입을 꼭 다물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지금부터 서서히 잠을 깨워야 되겠죠. 레드법사는 또 이제 에어니움 속인데 요거는 좀 잠을 깨고 제가 이제 물을 줬더니 활짝 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인디언 곰봉. 요것도 아직은 꼬물꼬물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입을 꼭 알사탕 물은 것 마냥 꼭 다물고 있습니다. 동영 다육 식물들을 잠을 한번 깨워보려고 그래요. 하형 다육 식물은 제가 이렇게 물을 위에다가 한 2, 30%씩 거의 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 동영 다육이들은 아직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봤어요. 그래서 동영 다육이들은 하형 다육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물을 자기들이 흡수할 만큼 빨아들일 만큼 먹으라고 저면가수로 해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저면가수의 저만의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 동영다육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놨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봤을 때뭐 병충해나 균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자기들이 물을 빨아들일 만큼 먹으라고 저는 저면간수를 해줄 예정이에요. 저는 이 물에다가 2회맥을 한 뚜껑 정도, 숟가락으로는 한 숟갈 정도 타줘요. 이 2회맥,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2회원액을 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타줍니다. 뚜껑으로 한 뚜껑 정도 덜어봤고, 여기다가 타줘요. 이게 이제 살균제와 영양제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3분의 1 정도 잠기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병충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 다육이도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물을 좀 줬고요. 방울복랑도 요것도 지난번에 한번 저면간수를 한번 줬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할로윈까지 집어넣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캐시미어 철화, 할로윈, 요거 방울복랑, 화이트 그린이, 아도데스, 인디언 곰봉 모두 이렇게 2회맥을 섞은 물에다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면간수를 오늘 저녁 때까지 해줄 겁니다. 지금 이제 좀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이 옥상 위에다가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면간수뿐이 아니라 이제 살충제를 먼저 뿌려줄 거예요. 제가 살충제를
지난번에 쓰던 친환경 살충제거든요.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EM액만 썼는데 EM액은 좀 약한 것 같아갖고 봄하고 가을에는 살충제를 한 번씩 뿌려줘요. 살충제하고 살균제. 여기 이제 먼저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요거 살균제 있잖아요. 요거는 또 균, 요거는 이제 탄저균 같은 거 있잖아요. 흰가루, 잿빛 곰팡이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요것도 일주일 후에 또 뿌려줄 겁니다. 완벽한 균과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요. 봄과 가을에는 이렇게 방제를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잠자고 있던 요 동영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먼저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살충제 뿌려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살충제 위에다 이렇게 좀 뿌려주고요. 예, 중간중간에 뭐 전혀 물을 안 줬던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좀 하형 다육이보다는 조금 물을 덜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저는 영양제를 좀 위에다 조금 줄 겁니다.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요거 여기다가 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와요. 쌀뜨물을 줬잖아요. 쌀뜨물. 근데 이렇게 요 아이들이 통통하게 올라옵니다. 쌀뜨물이 이렇게 효력이 있네요. 쌀뜨물을 이제 나중에 한 2-3주 후에 한 번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라울 두 개 제가 다 이렇게 쌀뜨물을 줬잖아요. 이렇게 쌀뜨물의 효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이 동영 다육이들한테도 쌀뜨물로 좀 줘보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건강을 좀 건강하지 않고 그냥 거의 얼음땡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쌀뜨물을 조금 줍니다. 이것도 쌀뜨물을 좀 줘요. EM액을 조금 섞었어요. 여기다도 쌀뜨물을 조금씩 줍니다. 위에다가 저면간수 해주면서 이렇게 주면 일거양득이겠죠. 여기다도 이렇게 줬어요. 네. 여기다도 물을 좀 줘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쌀뜨물을 조금씩 줘서 EM액의 영양과 쌀뜨물의 영양이 합쳐져서 요 아이들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겠죠. 요 아이들도 지금 쌀뜨물과 EM액의 그 저면간수로 해줘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라울 통통하게 올라오고 있죠. 오늘은 동영다육이의 잠을 어떻게 깨우는지, 동영다육이의 살충제를 오늘 뿌려주고 일주일 후에 살균제를 한번 더 뿌려줄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살충제를 뿌려주고 일주일 후에 또 살균제를 뿌려줄 예정입니다. 네, 그 저면간수 해준 아이들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뭐 아이들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동영 아이들 저면간수로 잠을 깨워주고 병충해와 살균제로 방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동영 다육이 아이들도 이제부터는 서서히 잠을 깨워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봐줍니다. 분갈이도 해줄 아이들은 조금씩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동영 다육이들 물 주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쯤은 방제를 해줘야 될 시기죠. 지금 이 날씨가 이제 좋아지고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병충해들이 더 아이들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방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동영 다육이들 아이들 물 먹고 방제를 해서 아주 예쁘고 튼튼하게 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